구체적인 낱말을 들어야지 감이 좀 빨리 오거든요. 그런데 원래 구체적인 낱말을 다루는 건 진도상으로는 맨 나중입니다. 네. 맨 나중인데 말 나온 김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거 보세요. 하늘은 이게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그랬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동적인 생명력이 막 자기를 펼치는 거. 이런 어떤 느낌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원래 자기가 왔던 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음적인 게 뭉쳤다. 이런 뜻이고요. 맞잖아요. 땅은 음적인 게 뭉친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원형적인 데에서부터 어떤 약동하는 기운이, 높이 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늘, 땅을 말한 김에 유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죠. 하늘,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대칭력. 자, 우리가 무슨 사고를 할 때 유기론론의 원칙은 지난번에 제가 괴테 얘기를 했잖아요. 양극성이다, 대칭성이다. 순환성이다, 어떤 진화성이다. 총체성이다, 네, 종합성이다. 이게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이게 괴테가 얘기했던 유기이론론의 기본, 명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통해야 돼요. 실제로 다 통하거든요. 그게 가장 잘 통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런 성격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음양화행동 같은 거고. 하늘, 땅하고 비슷한 대비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주르륵 많습니다. 이거 후음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건 수고. 그냥 말하면 이건 화잖아요. 근데 수, 승, 화, 당이라는 구조인 거거든요. 수는 올라가고 화는 내려온다.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음양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가 양이고 수가 음이다. 이렇게 봐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운동의 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는 이미 떠있기 때문에 운동하면 내려오죠. 수는 이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운동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체화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 이걸 체라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걸 이걸 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체가 아니고 용을 얘기하는 거죠. 용으로 보면 수가 양이고 화가 음이에요. 화는 이미 자기 기운을 다한 거예요. 수는 앞으로 천변만화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내면 품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데 이 대비, 이 수화 대비되어 있는 전형적인 음양 대비가 나타나 있는 대칭적인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나는 거 정말 아들, 딸이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아들, 딸. 초성만 보세요. 초성만. 구음으로 시작하죠. 서름으로 시작하죠. 또 그렇죠. 해, 달. 이 같은 대칭이죠. 또 하나, 둘. 또 뭐가 뒤져보면 나옵니다. 뒤져보면 나옵니다. 진짜로 이런 대칭형으로 낱말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질서가 있죠. 우발적이지 않죠. 확실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질서가 있다. 논리적으로 구부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애들이 이런 확실한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양극 대칭적인 질서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예요. 세계는 일종의 밀담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바로 이 밀당이라고 하는, 제가 밀당이라고 했습니다. 밀는 힘, 금쾌. 당기는 힘, 공쾌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이 기본적인 힘의 성질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감리, 이런 계단 의기하는 바도 자연의 힘의 성질로 전환해서 이해를 하고, 음양오해 이런 것도 자연의 힘의 성질로 전환해서 이해를 해야 생활에 써먹을 수가 있죠. 생활에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으려면 현실 실제적인 자연의 힘, 우주의 힘에서 얘를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자꾸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낭만들, 모든 언어들도 실은 인간이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자기 느낌을 이렇게 음향적인, 음향적이고 순환 운동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런 대칭을 보면 확실하게 느껴져요. 또 뭐, 그냥 몇 가지 팁으로. 요거는 화의 맨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쓰이는가 보세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특자가 붙으면 힘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표현할 때 특자 들어가는 소리들 있잖아요. 뭐 탕탕 이런 것도 힘의 세계가 제일 큰 거죠. 힘의 세계가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뭐 똑똑하다, 멍청하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똑똑하다는 거는 사실은 다지고 다졌다는 얘기예요. 다지고 다졌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다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쟤 똑똑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확인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쟤 멍청하네. 멍, 미흡자 들어가는 거 있죠. 미흡자 들어가는 게 다 때려 뭉쳐놓은 거거든. 다 때려 뭉치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미음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별로 좋은 뜻들이 없어. 멍하네, 막막하네, 말을 하고 있으면 묵묵히, 생각이 방향을 잃으면 묵묵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명은 다르죠. 그거는 뒤에 있는 여, 영, 여기에서 뜻이 붙어서 오는 겁니다. 예? 멍도 영이 있는데. 멍도 영이 영이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명하고 멍하고 또 다른 게 멍은 우리 말이지만 명은 어쨌든 한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감이 제일 잘 드러나는 건 토속어들이에요. 숨 우리 말. 숨도 우리 말이 이 어감이 제일 잘 드러나고 한자 말들 중에서는 상형지사 매의 형성 이런 식으로 이제 육수법이 내려가는데. 앞부분일수록 이 표현성이 잘 드러나요. 상형지사 대의 이 문자들이 한글의 반응적인 표현성하고 연결이 잘 되고 뒤로 갈수록 조금 희미해집니다. 저기 자연의 섭리에 관한 얘기잖아요. 사람도 인체도 그런 자연의 섭리에 관한 게 있잖아요. 인체도 저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당연하죠. 목허리가 당연하죠. 그렇게 목과 토건수를 오장육부에도 봐도 연결시키고 어떤 저 뼈 구조에다가도 연결시키고 그러죠. 네? 숙성하강에 저렇게 대치해서 그렇죠. 당연히 우리 생리 안에서 저런 게 돌아가죠. 예. 경락이라든가 경혈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저걸로 설명이 되죠. 예문이 공용해서 예문. 근데 지금 기초도 알기 전에 그런 거 너무 빨리 뛰어나고 가지 말고 제가 다리만 지금 몇 개 보여드리고 좀 하고 나서 합시다. 하자에 원래 맨 마지막 시간에 있는 거예요. 예예. 예. 자. 오늘 예의본을 다 보려고 하는데요. 예의본에 지금 자음을 봤습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모음인데요. 요것도 그 문장 하나하나는 자음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모음 나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서를 놓고 제가 지금 자음 설명했던 것처럼 의미가 뭔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의본에서는 순서 보여주는 것밖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의 도출원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제자회에 나오는 거고, 예의본에서는 그냥 순서만 나옵니다. 요 순서를 한번 보면, 아래, 아, 나옵니다. 아래, 아, 나오고. 근데 아래, 아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아래, 아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면, 입모양은 O를 만들고, O를 만든 상태에서 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되죠. 입모양은 O를 만들고,
아르건 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발음을 하면 아레아 발음이 됩니다. 오와 아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 지금 모음이 나오는 순서를 여기 이제 흥민정음에 있는 대로, 예의편에 있는 대로 보면,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와 우어 요야 유여까지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이것들을 그 복합적으로 합해가지고 씁니다. 본고음으로 합해서 두 개 이상 합해가지고 씁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역시 나중에 이제 제자회의에서 이제 하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으, 이. 아, 으, 이.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래아가 일종의 점이거든요. 이 점을 위에 찍냐, 밑에 찍냐, 왼쪽에 찍냐, 오른쪽에 찍냐. 요거 가지고 이제 갈라진다는 거. 왼쪽을 안쪽으로 보고 오른쪽을 바깥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래고 위는 위로 보는 거고, 이게 이쪽에 붙으면 안쪽, 이쪽에 붙으면 바깥쪽, 안팎으로 나누고, 이거는 상하로 나누는 거죠. 상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분야, 두 개 분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위에 한 개 붙으면 오, 두 개 붙으면 요, 아래 한 개 붙으면 우, 두 개 붙으면 유, 왼쪽에 한 개 붙으면 어, 두 개 붙으면 여, 이런 식인 거죠. 바깥쪽에 한 개 붙으면 아, 두 개 붙으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한 개 분야, 두 개 분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으니까 네 개씩 두 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개씩 두 번 나오니까 총 여덟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붙이는 거에 따라서 여덟 개가 나오고, 네 개, 네 개가 나오고, 얘들을 조합해가지고 네 개, 네 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조합을 오, 아, 우, 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조합은 요, 야, 유, 여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조합을 보면 항상 그렇지만 자연의 흐름에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이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잖아요. 봄에는 가을, 겨울로 흘러가지. 여름에는 겨울로 점핑한다든가, 가을에는 봄으로 점핑,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래서 이 순서를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순서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야, 예, 저 글자가 어떤 자연 실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다가 의미를 붙이죠. 천지인, 이렇게. 그쵸? 의미를 붙여놨죠. 천지인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양에서 천지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공간적인 하늘, 땅, 요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동양에서 모행도 마찬가지고, 음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온갖 종류의 이제 추상 개념으로도 다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인 물리적 실체를 놓고 1대1 대응 관계로 지시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늘을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텅 빈 허공을 하늘이라고 생각해. 텅 빈 허공도 하늘이지. 근데 하늘이라는 말로 그것만 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 이런 건 다 하늘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화되어 있는 어떤 사물, 이런 건 다 땅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땅인 거예요. 이것도 땅인 거예요. 형태를 가지고 다 물이잖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이런 건 다 하늘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있고, 이것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현상과 사물이 있다고 했을 때, 뭐가 선행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 먼저 선행하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만드는 거지, 그거는 아니야. 순서가 그거는 안 돼요. 기미와 징조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먼저 오고, 이것들이 거듭 반복되면서 보이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천지인 중에서 순서 자체는 그죠? 먼저 작동하는 게 천이죠. 이 천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지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라고 할 때, 순서상으로 어떤 운동이 있을 때, 그 운동 중에서
먼저 그 순서상 앞에 움직이는 애를 그냥 천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이 앞에 움직이는 애에 대응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지라고 해버려요. 이걸 천, 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천지가 일단 굳어지고 나면, 요 두 개들이, 자, 이게 잘, 이게 미묘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운의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운의 흐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얘의 결과물로 어떤 굳어진 게 뭐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 기운의 흐름은 이 굳어진 게 나오고 나서도 계속 있어요. 그죠? 얘가 나오고 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나오고 나서도 이 기운의 흐름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얘만 있다가, 두 번째는 이 기운의 흐름과 사물이 있다가, 세 번째는 기운의 흐름도 있고 사물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3의 과정이 나와요. 이 두 개가 또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또 상호작용에서 제3의 결과값이 나오면 그걸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인.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맨 먼저 움직인 놈, 대응해서 움직인 놈, 그 결과가 마치 변등법에 정반합 같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축임묘에 끄었을 때 나중에 이제 제자해에서 보면 하늘이 어디에서, 하늘이 여기서 열린다. 청계어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청계어자, 하늘이 자에서 열린다. 여기가 자거든요. 네, 지벽어추, 땅은 축에서 열린다. 이거 축이거든. 네. 그리고 인리어인, 사람은 인에서 세워진다. 네. 여기 자축인, 자축인, 여기 이 라인에서 생기는 어떤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소리로 아, 누, 이라고 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자연현상을 아, 으, 이라고 하는 어떤 모음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나?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다 시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게 생기는 게 자에서 생기는 겁니다. 최초의 움직임이 생기는 게 여기다. 네. 그럼 최초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담고 있는 모음이 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라고 하는 그 모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뭔가를 처음 봤을 때 놀람, 경외 이런 거라는 거죠. 어? 뭐가 생겼네? 그러니까 첫 움직임에 대한 느낌, 이런 거예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이제 아래 아가 의미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아 말고 여기서 으가 나와요. 으가 나오는데 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질값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10토가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토잖아요. 토. 얘가 토잖아요. 오행으로 보면. 얘는 수고. 그렇죠? 오행으로 보면, 얘 전체가 수지만, 이 전체가 수지만, 이 안에서도 양수, 음수, 토,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 얘는 양수입니다, 양수. 양수. 양수를 일수라 그럽니다. 일수. 그리고 여기 이제, 토인데, 얘하고 마주보고 있는 애가, 마주보고 있는 애가 미토. 이쪽에 미가 바라보고 있는데 얘네들 두 개가 다 토거든요. 다 토인데 얘를 오토라고 하고 얘를 시토라고 해요. 근데 여하튼 논리는 이렇습니다. 동양에서는 수라고 하는 놈을 모든 어떤 운동 변화의 근원적인 상태로 보거든요. 근원적인 상태. 본원이다. 수가 본원이다. 수가 이걸 이게 바로 태극이다 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태극인데 어떤 힘이 들어와가지고 이 태극을 요동을 치게 만든다고 보는 거죠. 태극을 요동치게 만드는 힘은 다 토가 하는 거다 라고 봐요. 그래서 수하고 토 두 가지가 수하고 토 두 가지의
이 세상의 형성과 운동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수와 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상태로서는 근본이고 토가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 토 두 개가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모든 변화들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 오행 조금 아시는 분들은 토극수 하는 거 아시죠? 토가 수를 극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음력 11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수기운인데 수기운이 가장 강한 역대 음력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12월로 넘어가면 토기운이 늘어난 말이죠. 그럼 요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해버려요. 극해버리면 태극이 있는데 태극이 똥똥 뭉쳐있는데 토가 와가지고 바깥에서 자극을 준다는 거지. 그럼 얘가 풀려가잖아요. 수 안에 있던 어떤 음과 양의 힘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버린다는 거야. 튀어나오는데 막 흩어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성장적으로 이제 변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형이 있고 이 원형을 내가 건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건드리면 그 건드린 각으로 인해서 사물로 나타나는 게 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기고 대형에서 생기고 결과값으로 생기고 그래서 여기가 저기 천지인 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거를 반드시 하늘 땅 이렇게 연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원형적인 상태에 자극값이 왔고 그 자극값이 온 결과값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난 거 이걸 천지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떤 기후 중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헤레본 제자의 첫 문장이 바로 저겁니다. 청계 어자 이게 첫 문장이에요. 청계 어자 지축 지벽 어축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축인에서 아의이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모음파트에서 그럼 자축인에서 아의이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모음은 뭡니까? 지지에서 들어온 거죠. 지지에서 들어왔다. 아까 자음은 아슬춘추라고 했으니까 이건 청간에서 들어온 거다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모음은 지지에서 들어왔다. 자, 요 네 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가 요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네 개 순서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 여기는 예의본에서는 설명 없이 그냥 예시만 해놓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제자리에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앞당겨서 얘기를 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이죠. 중앙에서 시작합니다. 이 중앙에 토가 붙어있거든요. 근데 토가 아까 제가 모든 것을 종합하고 종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로 전환하고 하는 걸 책임지는 성질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운동 변화를 주도하는 이 토의 성질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 토를 게다가 이 토가 지금 위치가 중앙이잖아요. 이 중앙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옛사람들한테는 자기 자신은 방해가 아니면서 모든 방해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곳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원래 저기 서구의 신학에서도 그 신의 정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정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정의잖아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신이다. 중세신학에서 신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자기는 고용이 있으면서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신이다. 바로 그 의미 그대로 신은 동양에서는 방해판의 중앙에다가 토를 찍었을 때 토가 그러니까 하는 거더라고 봐요. 그래서 토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늘이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신이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모든 운동이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토가 천이다 라고 관습적으로 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해 보면 하늘에서 물을 만나는 자리로 기운이 내려와서 첫 소리가 나오니 그 소리가 바로 오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헤레본 제자해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쫓아가지고 보면 하늘에서 물을 만나는 자리 를 만나서 천수 일이 나오니 그 소리가 오다. 이게 오다라는 생긴 꼬라지가.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만나는 자리로 가니 천수 삼이 붙어가지고 그 소리가 아다 이러면서 이제 오와 우어 해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끊어봅시다. 요게 아예요. 요게 우예요. 요게 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린 거죠.
중앙에서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번에 나와 있는 순서가 요건데, 이 순서들 하면 오, 아, 우, 어가 나오고, 중앙에서부터 선을 끄면 그대로 오, 아, 우, 어가 나와요. 이해하셨죠? 생긴 꼬라지가 오, 아, 우잖아요. 그러면 오라고 하는 데는 얘는 지금 일수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게 지금 안에서 한 바퀴 돌고 밖에서 한 바퀴 돌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한 바퀴 도는 거를 생이라고 하고 밖에서 한 바퀴 도는 거를 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문으로 쓰면 날생, 유불성, 생성. 모든 운동은 음양의 대칭, 순환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의 현상이 나오려면 양적 과정, 음적 과정에 한 번씩 돌아서 두 개가 결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합해야 된다. 어떤 기운이 운동을 할 때에도 처음에 양적인 과정을 생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음적인 과정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 한번 돌고 성 한번 돌아야 결과값으로서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기운의 생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성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 과정에서 나오는 모음 소리를 초출, 처음 나온다. 초출이라고 하고 성에서 나오는 모음 소리를 재출, 다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초출과 재출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아래 하나고 하는 점을 하나 찍냐 두 개 찍냐로 나와요. 요건 전부 하나 찍은 거잖아. 요건 두 개 찍은 거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초출, 요건 재출, 요걸 생, 요걸 성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작에 나오는 순서를 그대로 적어보면 오, 아, 우, 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은 계절이 도는 방향으로 한 바퀴 순환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여기에 기르는 어떤 이거를 그대로 형상화해 놓는다는 거예요. 글자 모양 자체를. 근데 제가 아까 이 방위판을 모르면 글자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것도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하는 거로 분명히 제자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설명에 바탕해서 끄어봐야 아 이런 의미의 글자를 형상화한 거구나. 네. 를 알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첫 움직임, 그 다음 움직임 이거를 계절의 순환처럼 우회적으로 한 바퀴 돌린 게 오아오아다 라는 거예요. 생긴 꼬라지가 오아오아죠. 그럼 재출은 어떻게 하냐? 안에서 한번 일어나면 밖에서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양은 홀수고 음은 짝수잖아. 그러니까 안에서는 홀수로 한번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일어나는 건 두 번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양운동 한번 일어나면 음운동 한번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건 두 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안팎의 기준선은 이거잖아. 이 방위판이잖아. 그죠? 그럼 안에서는 중심에서 갖다 붙인 식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이 논리를 대칭구조로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서는 밖에서 이쪽으로 와 닿는 식으로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양을 뒤집어야 돼요. 음양을. 그래야 대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초출은 시작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럼 재출은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요. 음양을 뒤집어서. 자, 금방 제가 이제 얘기했던, 이게 전부 대칭 논리잖아요. 하나 왔으니까 두 개가 와야 돼. 양수가 왔으니까 짝수가 와야 돼. 홀수가 왔으니까 짝수가 와야 돼.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밖에서 일어나요. 수에서 한번 시작했으면 화에서 한번 시작해야 돼. 이게 전부 대칭 논리예요. 그럼 이제 밖에서 두 개의 점이 이 방위판에 내려꽂히는 식으로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개가 내려꽂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죠. 계절의 순환 방향은 똑같죠?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두 개가 꽂히면 야. 얘도 두 개가 꽂히면 유. 얘도 두 개가 꽂히면 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숫자하고
각자하고 오행값을 붙입니다. 그럼 안에는 생수인데 생수는 1, 2, 3, 4, 5까지를 생수라고 해요.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1수, 요거는 3목, 3목이 되죠. 요거는 화는 화인데 금화, 이화가 됩니다. 이화, 그럼 금은 금인데 4금이 돼요. 오와 우어는 각각 오와 우어 1수, 2화, 3목, 2화, 4금 이라고 하는 숫자와 오행값이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요야 유여라고 하는 건 6, 7, 8, 9가 붙었는데요. 6, 7, 8, 9가 근데 얘는 7화, 화는 화인데 2하고 7 두 개가 화거든요. 그 다음에 얘 또 4하고 9 두 개가 금인데 얘는 자연히 9금이 되는 거죠. 9금. 그럼 얘는 자연히 육수가 되는 거죠. 육수. 얘는 팔목이 되는 거죠. 팔목.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기, 제 전 숫자가 붙었는 게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역의 하도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도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건 제자에 갈 때 알겠습니다. 제자에 갈 때. 어쨌든 제자에, 제자 원리 들어가면 하도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궤도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 설명을 하려면 제대로 좀 길게, 하도 하나 설명하는데 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주역 하는 사람들,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갑을 변경해 음양오행하고 주역하고 별로 구별을 잘 안 하고, 소미를 말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건 역경을 얘기하는 거고, 역경에 보면 주역 64개에 대한 도사와 괴사가 나와 있어요. 도사라고 하는 거는 그 한 개 한 개 짝대기에다가 설명을 붙이는 걸 도사라고 합니다. 전체 이제 6층짜리 대모양, 이거를 이제 대성계라고 하고, 3층짜리를 소성계라고 하는데, 이 괴에 설명을 붙여놓은 거를 괴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주역이라고 되어 있는 책 있잖아요. 그 주역이라고 되어 있는 책을 펼쳐보면 64개에 대한 괴사와 효사가 쫙 나와있고 그 뒤에 공자가 쓴 주역 12기라고 하는 게 붙어있어요. 그 주역 12기라고 하는 건 주역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인문 해설서. 인문 해설서가 붙어있는데 요거 두 개를 합해서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 앞에 있는 건 경. 경은 성인의 말씀. 전은 해설서. 성인의 말씀에 대한 대술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양팽자별로 앞에나 올라가 있는 번역팀 누구누구 이름으로 글 세 개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온 한글은 경. 그 풀어서 그건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과 전의 관계. 그래서 성인이 원리를 펼쳐놓은 거 경. 구인이 이거를 설명한 거 전. 이래서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게 경전으로 되어 있고, 앞에 것만 떼가지고, 다른 해설 없이 앞에 것만 떼서 있는 걸 역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역은 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똑같은 사실은 자연 질서지만 약간 시간 공간의 역할을 나눠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은 기억이 따로 있어요. 그게 황제내경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황제내경에서부터 온 거고, 예, 괴는 주역으로부터 온 거고, 보통 이렇게 이제 자 양쪽의 경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쓸 때는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쓰는 거죠. 옛날 성리학자들이 어떤 자연을 관찰하거나 이해하려고 했을 때, 또 뭘 표현하려고 했을 때, 예, 양쪽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쓰면서 마치 우리가 수학과 언어를 한꺼번에 쓰면서 표현을 하듯이, 예, 그런 이제 상징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음양오행은 천문학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그래가지고 자축이 뇌가 여기서 나왔을 때 그런 설명했잖아요. 네. 그런 설명한 것처럼 하도도 천문학이거든요. 전부 천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의 천문학적 의미 이런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오늘 하도의 천문학적 의미를 설명을 하기에는 보통 그렇잖아요. 하도 설명하다가 멈추고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이런 거 다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설명할 때는 하도 설명이 완결이 돼야 되는데 하도를 한 시간만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몰아가지고 저기 제자에 들어가기 전에 하도를 쫙 하도가 천문학에서 어떻게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좀 미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래놓고 아 그러면 오와오와 요요요가 나온 거는 일단 아시겠죠? 그 도출원리 하도 자체는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가지고 초출, 제출, 음양, 대칭 이런 식으로 이거를 뽑아냈다는 건 아직 이제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면 이런 어떤 결과적인 숫자와 오행값을 가진다 말이죠. 이 동양에서 이 오행 자체가 의미로 연결되는 징금달입니다. 어딘가에 오행의 성질이 부여가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한다,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게 어슴푸레하게 거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와 오행이 부여가 되는 그 자체로부터 벌써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의미화할 것인가 하는 범위가 잡힌다는 말이기 때문에 각 음소들이 그 범위를 안 벗어나고 의미에 덧붙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에. 그러면 아까 자음도 봤지만 자음에도 오행이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낱말을 만들 때 초성 더하기 중성 더하기 종성 이래가지고 낱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초성하고 중성 종성 이건 자음이잖아. 이건 자음. 중성 이건 모음이잖아요. 모음인데 초성하고 종성에 음양 오행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양 오행값이 있고 음양 오행만 있는 게 아니고 음양 오행을 3분화시켜가지고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순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숫자와 오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숫자와 오행. 근데 보다시피 지금 모음도 숫자와 오행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행, 이 숫자와 오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의 범위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받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받침이 없는 건 종성이 없을 테고 받침이 있는 건 종성까지 있을 텐데 최소한 세 가지의 숫자와 오행을 가지고 있는 음소들이 뭉친 거잖아. 요 세 가지가 뭉쳐서 특정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찾아가고 요걸 해석하면 이제 뜻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한글이 표기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리고 그러면 요거 각자 하나하나의 이제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레아부터. 아레아. 이건 매, 무조건 태초의 느낌인 거예요. 태초에 일단 빅뱅이 뻥 터지듯이 뭔가가 딱 생겨나는 겁니다. 이건 전부 종합하는 겁니다. 모든 어떤 운동들을 싹 종합해내는 느낌, 이게 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여기에는 숫자나 어떤 오행값을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이대로입니다.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종교 의미로 쓰죠. 종교 의미로 딱 제약하는 어떤 느낌으로 씁니다. 달린다, 달리기. 이런 식이죠. 명사하고 만들어버릴 때 어마하기, 예. 어리다, 어린이, 이런 식으로 종교는 의미 혹은 어떤 제약이 들어갈 때 이자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의의 기본적인 어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낌을 유추할 때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일수, 이화 하는 적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오, 오부터 보죠. 오라고 하는 거는 일수잖아요. 일수. 일수면 수가 태극이잖아요. 태극은 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1이 붙어 있으니까 단수잖아요. 최초의 숫자잖아요. 그럼 오자가 들어가면 뭔가 최초인 것하고 관련된 것, 신적인 것하고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중요합니다. 운동 방향이 수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 하면 올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거꾸로 당연히 우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느낌이 되는 거죠. 우는 숫자가 2화가 붙어 있잖아. 2화로 붙어 있잖아. 2는 짝수잖아요. 그럼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그러니까 1수인 오는 단수적인 느낌이고 2화인 우는 복수적인 느낌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수. 우리말 단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혼자. 혼자, 홀로. 홀이라고 하잖아요. 홀. 홀. 보세요. 여기다가 자음까지 붙이면, 여, 흐가 여기 있잖아, 여기. 얘가 단독으로 써야지. 단독으로 써서 움직이는 게 홀인 거죠. 이해되시죠? 일수잖아요, 일수. 예. 자음을 갖다 붙이면 자음은 이게 영, 응, 흐. 꼭 기영, 그, 크. 으, 드, 트. 딱 들어가죠. 여기 무, 부, 프. 스저, 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혼자, 홀로. 이런 거 전부 다. 단독자를 뜻하는 거예요. 단독자. 단독자를 뜻할 때, 호자 쓰잖아. 그러면, 복수를 뜻할 때는 우자 써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홀로가 아니고 우리잖아요. 이것도 이제 음량값이 있는 거죠. 음량값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응이 음량 중에서 얘는 지금 획이 더해져 있잖아. 한번 바로 맡겼다가 위로 뾰족하게 튀어나왔잖아요. 드러났다. 드러났다는 게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그러면 그냥 이응하고 희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느 것이 양이 어느 것이 음이냐, 얘가 상대적으로 음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양이에요. 그럼 뭐 혼자 내지는 홀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양적인 게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단수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오자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거 뒤집어가지고 복수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는 우자를 씁니다. 이건 대칭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적인 느낌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는 우리, 무리, 누리 이런 거죠. 복수 느낌이에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 그래서 복수 느낌은 우를 쓰고 단수 느낌은 오를 씁니다. 그리고 운동의 방향으로 얘는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오르는 거니까 고갯길을 넘어간다. 높이, 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거라도 기역 초성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오르면 고가 되는데, 내려가면 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굴, 구멍, 이런 것들은 전부 내려가는 느낌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구부린다, 이런 거. 전부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단복수,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걸로 이제 오, 우가 보통 대칭적인 느낌을 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칭적인 느낌을 표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아, 어는, 아는 밖으로, 어는 안으로 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는 밖으로, 어는 안으로. 그 다음에 아는 목이고 어는 금이니까 딱 그거에 해당하는 목이라고 하는 애는 원래 성장하는 힘이에요. 인지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에테르예요. 에테르입니다. 반면에 금이라고 하는 애는 성장이 아니고 소멸되어가면서 수렴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머릿속에 연결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인지학에서는 바로 이게 자아체 쪽이에요. 자아체. 왜 지구기의 자아체가 혹은 기질적으로 물질이 왜 정신성이 뛰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동안 지나왔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런 거예요. 물체, 에터, 아스트랄 이러면서 이제 사구성체 중에 세 개가 앞에서 쭉 나오잖아. 그럼 자아체는 이걸 싹 종합해낼 거예요. 종합함으로도 정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는 느낌, 안으로 모으는 느낌,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퍼뜨리는 느낌, 성장하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 어 이런 거는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아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외향적이고 동적이고 성장 중인 것을 표현합니다. 어자 들어가는 건 거꾸로 대칭적인 힘들을 다 표현합니다. 엄마 아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어 대기 들어가는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몇 개 안 떠오르는데 아빠 아잖아요. 그렇죠. 아빠 아 하고 나면 이거 동적이고 양적이고 바깥으로 외향적이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엄마, 어, 안
부러운 거죠. 모든 점에 있어서 남성, 여성이 어쨌든 어떤 양극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에 인간적인 구별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아빠랑 하라고 하면 엄마랑 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빠를 하라고 하는 순간 엄마를 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대칭이 이루어지는 거다. 남자 여자 같은 경우에도 우선 남 하면 아 바깥으로 나가죠. 여자는 여자라고 표기할 때도 있고 그 옛날에는 여자라고 하는 표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여가 되잖아요. 이 대비는 남자는 아 여자는 여거든요. 그러면 양목 음목 여기는 삼목이니까 삼목은 숫자가 홀수잖아요. 홀수니까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팔은 숫자가 짝수잖아. 이걸 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는 양목, 여는 음목입니다. 근데 목 자체는 일종의 드라이브 포스고 성장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 자, 남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남자, 느. 오행으로 취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행으로. 화. 화. 그죠? 화죠? 네. 아. 목이죠?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화가 나왔다. 화가 나왔다. 화가 완전히 나왔다. 나, 타, 났다. 트. 들어가면 끝장을 보는 거잖아. 끝장, 끝. 세부 트가 들어가죠. 너도 트. 트가 맨 끝 상태잖아. 그렇죠? 남김없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 나오는 것도 트가 들어가죠. 손톱 발톱 트가 들어가죠. 맨 끝 남김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타 네. 오른다 힘을 다 해버리는 거죠. 터진다 힘을 다 해버리는 거지. 트자 들어가는 것들은 끝장을 보는 거예요. 트자 들어가는 것들은 그러면 그래서 나 타 났다 그러면 이제 남김없이 다 나온 거죠. 자, 어쨌든, 나 자체가 화가, 화도 밝죠? 이거 밝은 거잖아. 밝은 게 바깥으로. 밝은 게 바깥으로. 여기까지가 납니다. 나와서 뭉쳤다. 뭐는 뭉친 거거든요. 뭐는 뭉친 겁니다. 이게 남자의 남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양적인 게 바깥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여, 이거 음적인 거죠. 이게 수죠. 오행으로. 여 하면 이거 음목이잖아요. 방향성이 달라졌잖아. 양목은 외향적인데, 음목은 내향적이잖아요. 여성을 그렇게 인식했던 거죠. 여. 네. 그러니까 남녀라고 하는 것도 딱 음양 대칭, 내지는 대비 구조를 가지고 낱말이 만들어져 있어요. 말하기는 아빠 엄마 한번 해볼까요? 아빠 어떤 근원적인 것이 바깥으로 나왔다. 빵 빵비어 빵비어 오행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분산적인 것이 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 화에서 더 급분산해 나가면 토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화생토잖아요. 근데 토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 한편으로는 급분산을 표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최초의 동의를 표현합니다. 토가 이중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음 중에서는 통일을 표현하는 토 음은 무 수음 중에 미음 생긴꼬라지도 뭘 때려 뭉쳐놓은 거잖아요. 반면에 이거를 분산시켜 놓은 게 부가 있고 푸가 있는 거죠. 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로 분산을 시킨 거고 푸는 가로로 퍼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 할 때하고 트 할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브가 훨씬 동적입니다. 그래서 빠르다. 빛 이런 거. 별 이런 거. 빛자로, 붓자로 시작하는 거죠. 훨씬 동적이고 분산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풋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퍼진다, 편다, 펼치다. 이게 다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부 이러면 이게 부자 자체가 이게 화보가도 더 분산적인데 병설을 해서 쌍벽을 쓰더니까 엄청나게 강조를 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아가 들어가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뭐가 뭔지 몰라도 어떤 근원적인 거, 제일 뭉쳐있는 것이 나왔다. 제일 부산적인 것이 나왔다. 뭔가 계속 바깥으로 힘을 발산하는 거예요. 계속 힘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다수입니다. 양적으로. 부산적으로. 다량입니다.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떤 근원적인 거를 안으로 품는 거죠. 안으로 뭉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안으로 뭉쳤던 얘를 바깥으로 다시 한번 빼. 엄마, 우리가 기운을 안으로 뭉쳤다가 밖으로 내놓는다. 이게 뭐죠? 애 놓는 거예요. 애 놓는 겁니다. 애 놓는 건데, 남자, 여자, 특히 어떤 그 여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대인류일수록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장 큰 차이는 애 남자 못 만나요. 애 남자 못 만납니다.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애 만드는 일을 할 때 여자는 난자 한 개잖아. 애 한 명 먹는 거잖아요. 난자 한 개에 경쟁하는 정자는 몇 개입니까? 20억 개. 정자 20억 개, 30억 개 나가가지고, 그 중에 한 개가 난자 못 개라 해가지고, 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뭔가를 계속 많이 쏘는 사람. 엄마는 그걸 뭉쳐가지고 하나 남는 사람. 뭐, 이건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요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면,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감을 보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양적인 힘을 바깥으로 쏘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뭉쳤다 내는데 이게 그렇게 다량이라거나 분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감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화 판파 계열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보편 음가에 해당해요. 우리말에서는 엄마 아빠인데 그죠? 엄마 아빠인데 빵, 으 이런 쪽이 영어에서는 크 쪽이잖아요. 그죠? 엄마 할 때 이거는 엠 쪽이잖아요. 마, 이게. 근데 여성을 엠으로 표기하고 남성을 에프로 표기하는 저거는 라틴어까지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언어의 공통어가예요. 그래서 어디나 엄마, 아빠는 다 비슷하죠. 엄마 계열은 전부 흠, 아빠 계열은 전부 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도, 파도, 마마, 파파, 뭐, 제가 딴 나라 말을 몰라서 그런데 딴 나라 말도 뭐 부모 아니면 부모 부모 한 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나라 말이든지 요쪽은 뭉치는 계열, 요쪽은 퍼지는 계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오평음가가 있다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또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국민정음을 좀 이해를 하고 나서 한글에 대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근대에서는 최초에 발견하니까 저보다 빨리 발견한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우선 제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아 이게 글자 풀이에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관심을 가지고 낱말들을 계속 보잖아. 낱말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금방 얘기했던 보편음가라고 하는 게 있구나. 보편음가가 변형이 돼서 쓰이는구나 하는 게 이제 좀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오면 이게 우리하고 쓰임새는 다르지만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 또 다른 나라 말이라면 그 나라 말 나름대로 음가들 사이에 일종의 모종의 질서와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면 다른 외국어에서 그런 질서와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물론 우리 세대에는 이제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이 강의 같은 강의가 제 강의밖에 현재는 없고 이게 사회 공론화가 돼가지고 교육이 되고 대중적 담론으로 하나의 문화로서 서로 이제 전성이 되고 하면 좀 양질 변화가 일어나겠죠. 양의 축적에 대한 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때가 오겠죠. 뭐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한 때죠. 부족한 때지만 이런 양질 변화가 공적으로 가시적으로 일어날 때쯤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온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특정한 음하고 특정한 인간의 경험과 정서가 연결된다. 그게 어느 특정한 언어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언어가 다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 모양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기본 원리, 예. 소리와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기본 원리, 그리고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음이 달라지는 만큼은 달라지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의 공동인식, 이런 것들, 이런 게 가능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언어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 혁명적 전환이 일어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훈민적 음이 지금 우리 모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 모국어를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훈민적 음을 보려고 하는 거지만 그 효과는 모국어에 그치지 않는다는 훈민정음을 잘 이해해서 음가와 정서와 의미를 연결시키는 이런 훈련이 되고 나면 그 어떤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다른 언어들을 분석하는 인식 틀로 쓸 수 있게 되면 그 효과는 단지 우리 한국에 그치지 않는 거라는 이게 인류의 보고가 될 날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도. 자, 그러면 오, 아, 오는 위로 아래로 밖으로 안으로 운동 방향은 그게 제일 큰 거고요. 단수, 복수, 그 다음에 동적인 거, 정적인 거 요 대비가 가장 큽니다. 요 대비 속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요야 유여도 여기 붙어있는 숫자하고 오행값으로 이해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럼 요에는 칠화가 붙어있잖아. 칠화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7은 숫자가 크니까 이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소양이라고 해요. 요걸 태양이라고 합니다. 6하고 8 중에서는 6을 태음이라고 하고요. 요 8을 소음이라고 합니다. 자, 6, 7, 8구를 쓰는데 동양인들은 태자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실용에서는 별로 안 써요. 실용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태자 들어간 건 다 극단이거든. 극단값을 쓰면 극단값은 불안정하게 변화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극단값은 잘 안 씁니다. 꼭 필요할 때만 쓰지. 극단값 잘 안 쓰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요야유여 이 네 개 중에서는 말이죠. 네 개 중에 두 개는 많이 쓰고 두 개는 상대적으로 덜 쓴다고 봐야 돼. 많이 쓰는 게 소양 소음을 많이 쓰겠지. 태양 태음 별로 안 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화가 소양이라고 했잖아요. 소양은 양중에 말 그대로 작은 양입니다. 양중에 작은 양이다 그러면 양이라고 하는 게 기본 성질이 동적인데 이게 작게 동적이다. 작게 동적이다. 그럼 촐랑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자 들어가는 나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요동친다. 요동친다. 교란시킨다. 요리조리. 교묘하게. 또 기타 등등. 여기다가 뭘 붙이더라도 묘하다. 이게 무슨 큰 움직임이 아닌 거야. 작은 움직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조그맣게 동적인 운동들, 범위가 작게 동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요자를 많이 쓰게 됩니다. 반면에 야자는 거의 안 씁니다. 야자 들어가는 낱말 찾아보려면 거의 없어요. 근데 야자 들어가는 건 거의 감탄사에 들어가요. 야호 이런 거죠. 그리고 구금이니까 제일 세잖아요. 금 자체도 세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금이 들어가면 태양값이니까 센 것 중에 제일 센 거.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값 중에서 에너지의 성질이 제일 센 게 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격적일 때 야가 나가는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어 이럴 때 야가 나가는 거예요. 모든 요괴 앞에 야이가 나가는 거예요. 가장 센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센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적인 낱말에는 야 들어가는 게 별로 못 가는 거예요. 뭐 평소에 일상적인 우리 어떤 정서들 중에
사생결단하는 정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잖아. 사생결단, 야자 들어가는 사생결단하는 정서거든. 그러니까 감탄사 정도에 내가 들었는지 보통 남발들의 야자 들어가는 게 잘 안 떠오릅니다. 야만, 뭐 이런 거죠. 야만이, 야만. 그러니까 있기는 있죠. 아주 없진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달걀, 뭐 이런 거. 갸를. 갸를 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야, 유, 유자도 그래서 거의 안 쓰게 되죠. 유자 거의 안 씁니다. 유자 들어가는, 이건 사전 펼쳐놓고 낱말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야자나 유자 들어가는 낱말은 극히 몇 개 없어요. 사전을 펼쳐놓고 찾아봐도. 근데 유자 들어가는 거 뭐 떠오르시는 거 있습니까? 애들한테 찾아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리. 진짜로 전문 그 지도를 그렸던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는 뭐 알면 좋지만 그 설명이 흐르면 그 설명 몰라도 돼요. 그 설명 몰라도 되고 실질적인 의미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방위에다가 음양이나 오행의 성질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쪽 위쪽이라고 하는 게 음양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아래가 음이잖아. 위가 양이고. 그러면 수화로 나누면 아래가 수, 위가 화, 화는 뜨는 성질이 있으니까, 수는 흘러내리는 성질이 있으니까, 일단 수, 화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그럼 수, 화를 잡아놓고 역을 방위에다가 할 것 같으면 화는 뜨거우니까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위에 있는 거예요. 숨은 차가우니까 툭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아, 그럼 어떤 사람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남반구에서 가면 다를까요? 그렇죠. 남반구에 가면 다르죠. 그래서 음양오행은 남반구에서 못 씁니다. 남반구에서 음양오행 있는 그 도식대로 쓰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남반구에서 쓰고 싶으면 뒤집어서 써야 됩니다. 뒤집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숫자 값들, 뭐 이런 것도, 가령 이제, 봄이 며칠이고, 가을이 며칠이고, 여름이 며칠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강의판에다가 계절을 배치해 놓은 거 보면, 대략 한 72일씩만 배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70년씩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건데, 그 환절기가 또 별도로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해서 360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것도 이런 식의 계절 분포가 나오는 것은 특정 지방일 거 아닙니까? 적도 지방에 가깝다거나, 노르웨이나 저기, 스칸다니비아 같은 이런 쪽에는 우리하고 비유가 다르잖아요. 계절의 날짜 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못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에서 계절에다가 숫자를 배치했다거나 날수를 배치했다거나 이거는 위도 33도에서 한 45도, 6도, 그 사이 위도상으로는 여기가 온대지방이라는 거예요. 네. 온대지방. 그 경도상으로 보면 이건 동부가 지역. 동부가 지역. 딱 위도하고 경도하고 합해가지고 여기 있는 화북지방이라는 거예요. 음양오행은 화북지방의 자연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딴 데 가서 음양오행이 보편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데, 다른 데 가서 음양오행을 적용시키려면 숫자 값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계절의 날씨가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화북지방에서는 철저하게 관찰 값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숫자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이건 화북지방에서 붙이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숫자가 달라져야 돼요. 네. 원리를 안 적용을 하면 되는데, 원리 모르고 외워가지고 해버리면, 미국 가서 사비판정 오면 틀려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대로 그냥 우리나라로 그냥 단순 치환해가지고, 그거, 사비판정 오겠답시고, 텍사스 같이 적도에 한참 가까운 데 가가지고, 계절의 구조가 우리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예. 계절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별 기운의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데 가가지고, 이 사주판자 가지고 해가지고 뭐 하겠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위판은 일단 아래 중앙에 남북만 정해놓으면 동서는 저절로 정해지는 겁니다. 남북만 정해놓으면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되게 돼 있어요. 예. 북에서 남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죠. 이해되시죠? 일단 그렇게 북에서 남을 바라보면서 관측합니다. 그렇게 보면 방위판이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또 질문하시죠. 순환들이 주로 맞다라고, 적응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제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보편값이 존재하는 걸 같이 만들어서 생각을 해볼 때, 부친, 모친이 중국어하고 비슷하거든요. 중국어로 후친, 모친 비슷해요. 그러면, 그냥 제가 혼자 회사를 해봤을 때, 부친, 모친이 부모니까 친은 똑같이 같은 공통어고, 기호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수직으로 뿌리를 내린 다음에 모친 같은 경우는 뭉쳐서 받아들이고, 친 같은 경우는 친이 이제 시옷으로 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재료 태워 완성하고 뜨겁게 위쪽으로 올려버려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 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틀려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만나서 이렇게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게 제가 연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친의 파자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외국어랑 조금 더 연결이. 예예예, 예. 파자는 다음에 해드릴 텐데요. 이게 뭘 파자를 하더라도 파자는 아까도 말했는데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용례에 따라서 의미로 연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논리적으로 마치 수학적 질수로 대응값으로 파전하려면 틀려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느낌인가를 살려가지고 그 느낌의 범위만 잡아나가는 식으로 파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세세하게 규정하려고 하면 예, 다른 방식의 해석이나 다른 용례들도 얼마든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의 뭐 그 음소 한 개에 1대1 대응값을 붙이는 식으로 가장 그런 요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 뭐다 그러면 부 하면 벌써 이게 확장적이고 확산적이고 분산적이다, 동적이다 이건 나오죠. 뭐 할 때 무 하면 벌써 이거는 수렴적이다, 움직이다 거기서 거쳐야 돼요. 거기서 거쳐야지. 이게 사람을 말할 때도 쓸 때도 있고, 그죠? 자연 상태를 말할 때도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좁혀서 해석하면 안 되고, 예. 오행적 어감으로만 일단 받아야 되네. 나머지 지금 만약에 좀, 야, 이해가 좀 엉성한데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어디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짐작기에,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뭐냐 하는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이유는, 사실 맨 첫날 제가 얘기했고, 또 예상했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뭐냐면, 음양오행 자체를 잘 몰라요. 음양오행 자세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이제 감이 팍팍팍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정보 하다 보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이건 전달이 되는데 이걸 실제로 쓰임새까지 연결을 하는 그 실력을 달고 닦고 연마하는 거는 결국은 주역이나 음양오행을 이해하는 정도에 달렸다는 걸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 결정하는 거나 뭐 논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국민정보 끝나고 나서 전부터 음양오행이나 주역에 대해서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은 꽤 받았었거든요. 뭐 실제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하기도 한데 조금 이제 두려운 것은 음양오행이나 주역은 한번 손을 대면 가다가 끊으면 아니가만 못합니다. 즉 안다이 똥파리같이 전부 다 사람 잡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하나의,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을 넣고 빼는 건 쉽다. 관을 바꾸는 건 진짜 어렵다. 이게 지금 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관을 건드려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사실은 그 효과는 일파만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지학은 너무 자연스럽게 수용이 됩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슈타이너가 남긴 말 중에 제가 이해 못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읽은 책, 안 읽은 책을 포함해서 안 읽은 책에서 뭔 말이 나오더라도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봐요. 이미 슈타이너 사상의 정보가 어떤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득 확인했기 때문에 그 연장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다 그 속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느낌을 동양인들이 가지려면 음양오행 주역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인지학이 너무 신비하거나 심오하거나 해서 해냈던 부분들 이게 오히려 음양오행 주역이 정리하는 것이 같이 정리합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지금 숫자가 오행과 연결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천간과 지지의 흐름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걸 좀 풀리면 예, 하죠. 예. 천간지지 하도 낙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논리를 좀, 일단은, 물론 이것도 축약형이겠지만, 일단 주역 논리를 집중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그것이 안 풀리면은, 지금 오늘 한 것들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건데, 과천에서 주역 강의를 한번 할까?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역 강의를 하면, 연어 강의하고는 좀 달라요. 연어 강의는 보통, 뭐, 5회, 6회 이렇게 해가지고 매듭 짓잖아요. 근데 주역 책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순어 음투로 되어 있는 뭐, 하룻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어떤, 진지하게 우리가 접근하려고 할수록 1차 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제일 나쁜 책들이 하룻밤에 이런 시리즈. 또 뭐 한방에 때는 이런 것들 이게 이런 거 보면
편하게 접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둘러가게 돼 있어요. 오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쉬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걸 찾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역을 본다 그러면 황제 내경하고 역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한문의 어떤 벽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우리가 문화적으로 배웠던 이 선입관들의 벽이 크기 때문에 그나마 황제 내경은 1차 텍스트는 아니지만 2차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차 텍스트를 한의대에서조차 1차 텍스트로 여기고 볼 정도로 그 책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긴 해요. 그 책이 우주 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라고 한의사들이 보긴 봐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보나 하고 맨날 미뤄두는 책이에요. 근데 음양오행을 보려면 그 책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책을 장별로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한 10몇 회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역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호흡이 좀 길어요. 일단 호흡이 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그 어떤 그 과정들을 좀 지구력을 가지고 견뎌야 돼요. 모든 근본적인 공부들이 다 그렇듯이 늘 재밌게 갈 수가 없어요. 한 해 한 해마다 새로운 암이 팍팍 들어. 그래, 안 그래. 좀 버텨야 돼요. 전체 논리가 들어올 때까지 조금 버텨야, 아, 이제 해석이 되는구나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호흡도 길고 조금 더 난이도도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저는 근데 만약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역 강의를 여기서 하게 된다 그러면 시작했다가 중간에 스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변의 원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역경을 한다 그러면 개사전, 승계전, 서계전이 한문법이고 어떤 효사계사를 읽는 게 또 한문법인데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주역 기초편은 주역 12글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심화는 괴를 읽는 거예요. 괴를. 그보다 더 심화가 있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괴를 가지고 생활 실용이라든가 과학적인 대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무한히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으로 공부가 되게 되면 일단 빼놓고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크게 보면 세 파트인 거죠. 주역 공부를 한다. 세 파트다. 하나는 음양오해, 하나는 주역 12, 하나는 괴사효사. 요 세 파트 다 하면 한 몇 년 걸려요? 한 몇 년 걸립니다. 근데 너무 멀리까지 볼 필요 없이 근데 일단은 우주변화의 원리만 알았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도는 충분히 나네요. 지금 얘기하는 정도는. 약간 비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적으로 해외권에 넘어온 논리 정도는 우주변화의 원리만 하도 막힘없이 다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학기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 건가 좀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상으로는 주역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주역은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근데 제일 우려스러운 건 그런 주역합시다! 그러면 개강날 딱 보면 열려나 한 절반쯤 하면 다섯 명 나갔더라고요. 사실 제가 양평에서도 꾸준하게 서너 명 오는 주역 강의를 붙잡고 3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학교도 자리를 좀 잡고 이제 좀 안정감이 생기면서 한 10여 명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역 강의 시작하기가 이제 그래서 여러모로 좀 서로가 연기를 해야 된다.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